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No Filter English. 저는 쉽고 재미있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No Filter English의 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f you're here today for the first time, welcome! 오늘 No Filter English를 다시 찾아주신 거라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한국 학생들이 특히 헷갈려하는 그런 게 뭔지 제가 좀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로 비디오를 몇개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거 한국 학생분들이 정말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바로 comfortable 그리고 convenient. 이거 두 단어가 정말 헷갈려요. 아,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어로 우리가 편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 신발 새로 샀는데 되게 편해.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되게 편해요. 에어팟 새로 샀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는 편해요 이 말을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가 헷갈리는 건데요. 바로 영어로는요, comfortable과 convenient 이거 두 개가 되게 구분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한국어 특성상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어를 배운 입장이고, 우리는 한국어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데 당연히 한국어에 익숙하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omfortable과 convenient를 구분하실 때는 우리는요, 한국어로 편해, 편하다 이렇게 쓰지 않을게요.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comfortable 이 단어는 편안한 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그리고 convenient 이 단어는 편리한 이라는 뜻이에요. 편리한. 둘 다 편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이 막 난리가 나고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또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comfortable 편안한, convenient 편리한 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만 나눠도 이해가 쏙 가시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comfortable 편안한 이거는요, 내 몸이 막 아 편해, 아 너무 편해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아 이거 진짜 편하다, 아 이거 너무 편해, 편해. 아, 이 소파 진짜 편해요. This sofa is so comfortable. 하루 종일 하이힐 신고 있다가 운동하러 갈아 신으니까 너무 편하다. 내 침대 세상에서 제일 편해. 정말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Convenient는 편리한 거예요. 이거에 되게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편의점 있죠? 편의점은 영어로 convenience store이라고 하거든요. 편리한 가게예요. 편리하잖아요. 그쵸? 우리 집 근처에, 보통 집 근처에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거 되게 상필품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편리한 가게. Convenient store이에요. Convenient store이 막 편안해 이러진 않잖아요. Comfortable store 아닙니다. Convenient store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가게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은 편리해요. Subway is convenient. 그쵸? Subway. 지하철이 막 편안해. 그러면 약간 노숙자분들은 지하철이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Convenient죠? 지하철은 편리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Skype learning is convenient. 요즘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 레슨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바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듣는 레슨 Zoom learning or Skype learning is convenient. 그쵸?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두 개를 제대로 구분해 주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랑 한번 같이 convenient를 써야 될지 comfortable 써야 될지 유추를 해볼게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냥 가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끄지 마시고 이거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거 정복하실 거예요. My house is comfortable. My house is comfortable. A smartphone is very convenient. Having a car is convenient. Having a car is very convenient. My chair is comfortable. My chair is comfortable. The subway station is right next to my house. It's very convenient. It's very convenient. The seat in the airplane was not very comfortable. The seat in the airplane was not very comfortable.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헷갈리시나요? 조금만 더 볼게요. Sally thinks
Birkenstocks are comfortable. Sally thinks Birkenstocks are comfortable. This supermarket has everything I need. It's very convenient.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해본 예문 중에서 몇 개나 맞으셨나요? 다 맞으셨다면 이제 convenient와 comfortable 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영어를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비디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영어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거 좀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today. Everyone, good job. You did an amazing job today. Have a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갈게요. Bye.